대륙남TV를 구독하고 계시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各位 电视机前的 观众朋友们, 大家好.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재밌으면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点赞, 收藏, 谢谢. 우리 대륙남TV를 구독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 자신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도 많을 것 같고 해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자 합니다. 예. 저는요, 일단 저는 촌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고향이 대구인데, 이 대구에서 태어났지만 저희 그 집은 옛날에 어디서 살았냐면, 그 대구 옆에 의성 쪽에, 그 의성도 아니야, 의성보다 더 작은데 점곡이라는 곳이 있어요. 점곡이라는 건 점곡인가, 아무튼 뭐 거기서 그 마을이 한 게 있었는데, 그 자그마한 마을에 한 네 가구가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구가 우리 집이었고, 나는 거기서 살았던 기억 그거부터 이제 내 인생 기억인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마당에 나오잖아요. 그 마당에서 딱 앞에 보잖아요. 그럼 산 밑에 마을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마을에 산 것도 아니었어. 난 산 꼴짝이에서 살았어요. 말 그대로. 예. 네. 말 그대로 산 꼴짝이에서 살던 애. 촌도 아니야. 산 꼴짝이에서 살던 애.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할머니랑 뒷산으로 가요. 왜냐하면 그 산 쪽 뒷산 몇 걸음만 가면 뒷산이거든. 산 위에서 살았으니까. 뒷산에는 앵두가 되게 많았어요. 그 앵두를 따먹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러다가 이제 좀 이제 점점 뭐 이제 이렇게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사를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차차 이제 도시로 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제가 학교 다니기 전에 존재감이 없었다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말 그대로 학교 갔을 때도 존재감이 없었어요. 일단 스쿨 버스가 와요. 그러면 엄마는 나를 학교에 보내려고 그 버스 태우잖아요. 그 버스 타는 순간부터 울어요. 웁니다. 집에 가고 싶다고, 엄마 보고 싶다고, 그냥 울어요. 그때 그 기억을 쓰다듬어 보자면, 사람 많은 게 되게 싫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별의별 애들 다 있잖아, 학교 가면. 한 반에 그때 막 50명대, 60명.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 사이에서 나는 너무 내 자신 작은 거야.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난 내 자신이 너무 작고 너무 무섭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울기만 하고 집에 가고 싶어 하고 말도 안 걸어. 사람들도 나한테 말을 안 걸고 나도 사람들한테 말을 안 걸어. 다가가기도 싫은 거야. 그러기에 그냥 존재감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말도 안 걸고 그냥 조용하게 뭐 가 있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내 성격이 많이 변한 게 언제냐면, 그러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내 혼자 다른 애들 다 왕따 시킨 거야. 맞아. 그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변한 계기가 있는데, 이런 성격이 그렇게 솔직히 막 그렇게 쉽게 변하진 않거든요. 나는 중학생 때까지도,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도 나는 여자애한테 말을 걸어본 적이 없어요. 부끄러워서. 부끄러워가지고 여자애한테 말을 걸어본 적이 없어요. 남자애들한테도 내가 미리 다가가진 않고, 누가 다가오면 난 그걸 그냥 받아주는 정도.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가 맞으면 친해지고, 그 다음에 친한 애랑만 놀아요. 그래서 나의 중학교 동창 중에 나랑 제일 친한 애 3명, 걔네들이랑만 놀아요. 누구랑 막 더 인맥을 넓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완전 내성적이었어요. 변화된 이유? 이거 옛날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그때 학교 수업을 안 들어갔어요. 학교 수업을 안 들어가고 맨날 이제 수업 빼먹고 나가 노는 거야. 어디 가서 놀았냐? PC방. 그때 온라인 게임 한창 막 유행할 때막 맨날 막 PC방 가가지고 막 온라인 게임 하고 막 밤새고 막 학교도 안 들어가. 학교 들어가잖아. 학교 들어가면 자 그냥. 학교에서는 그냥 자. 왜냐하면 나는 나만,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 싫어하고, 나만의 세상이 좋고, 온라인 세상 얼마나 좋아. 온라인 게임에 그냥 게임에서 만날 사람들이랑 채팅하면서 그냥 게임하고 같이 임무하고, 막 그런 애 있잖아. 그런데, 진짜 나는 이게 하늘이 나한테 뭔가를, 나를 조종했다고 생각을 해. 나의 그 시츄에이션을. 나는 신이 있다고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신인지 모르겠지만, 그 신은 나를 참, 많이 돌봐주려 그래. 야, 대륙남 얘 이렇게 놔두면 얘 인생 안 되겠다. 그러면서 내 주위에 여러 가지 사건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일단 터졌냐면, 그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베이징에 어떤 불법 PC방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거기에 진짜 유명한 대학에 진짜 중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그런 대학생들이 25명이 하룻밤에 불에 타 죽습니다. 대학생 25명이 불에 타 죽으면서 베이징 여기 정부 쪽에서 완전 열받은 거지. 빡친 거야. 베이징 시장부터 털리면서 막그 위에 고위 간부들, 씨발, 이거 어떻게 관리하는 거야? 중국 공산당이잖아. 공산당이 화나면 장난 아니에요. 무슨 정책을 내렸냐? 야, 그때 뭐 회의할 필요도 없어. 그냥 열받은 제일 윗대가리가 베이징에 있는 PC방 다문 닫아. 씨발걸. 쳐! 다문 닫아. 하룻밤, 진짜. 하룻밤 사이에. 베이징에 모든 PC방이 다문 닫았어요. 하룻밤 사이에. 중국은 이게 가능해요.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아, 한국에 있는 PC방들은, 현존 PC방들은 문을 다 닫아야 됩니다. 그럼 야당, 여당, 뭐, 국민 반대, 뭐, 시위, 뭐. 중국은 하룻밤이면 돼. 말 한마디면. 그래서 PC방이 문이 닫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PC방, 모든 PC방이 문 닫으면서 그 PC방에 가서 놀던 애들이 갈 곳이 없는 거야. 갈 곳이 없는 거야, 내가. 아, 갈 곳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게 돼? 어쩔 수 없이 교실로 가는 거야. 교실 들어가서 이제 수업을 듣는 거지. 수업이 귀에 들어오나? 아, 막 게임하고 싶고, 막, 아, 막 수업 듣기도 싶고, 잠도 계속 자니까 잠도 너무 많이 자. 잠도 안 와, 이제. 아,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그런데, 옆에 보니까, 옆에 어떤 애들은 이제 어떻게 시간을 때우기 시작했냐면, 애들이, 만화책을 보더라고. 만화책을 막 가져와가지고 막 별의별 만화책 다 있어. 만화책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무협 소설 이런 거막딱 봐. 그래가지고 내가 아 저거 재밌나 저렇게 보기. 그래가지고 내가 한권 빌렸어 슬쩍. 아, 야 그거 다 보면 나한권 빌려주면 안 되겠니? 해가지고 딱 빌렸어. 빌려가지고 내가 딱 보는데 빌려와가지고 이제 보는 거지. 딱 보는데 야 이게 재밌네. 와, 씨발. 얘 누구야, 누구야? 88님이 무협 소설 빠지면 날밤 새지. 그때 무협지에 눈이 떴어. 중국에 무협 소설 너무 많아요. 유명한 작가들 너무 많고 진짜 잘 써. 뭐 김용부터 시작해 가지고 고용 뭐 너무 많아. 와, 그때 진짜 그냥 그것만 주장창 보는 거야. 와, 이 무협 소설이 한번 이게 딱 빠지기 시작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 재밌는 거야, 진짜. 와, 무협 소설로 내가 한달 버텼지. 그한달 동안 그 교실에 돌고 있는 모든 무협 소설과 만화책을 다 읽었어요. 진짜 그때 김용이든 고용이든 그 진짜 중국에 막 4대 천왕 뭐 이런 애들 거뭐다 읽었어. 무협 소설이란 무협 소설은 다 읽었습니다. 자. 읽을 게 없는 거야, 이제. 읽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하냐? 가서 이제 책을 사 와야지. 또 새로운 무협 소설이라든지 새로운 만화책이라든지 책을 사러 가는 거야.
근데 있는 돈도 다책 샀는데 이미 다 썼어. 다 썼어. 아, 지금 여기 올라오는 책 이름 제목들인데 다 봤어요. 다 봤습니다. 네, 다 봤어요. 정독했습니다. 아, 속독도 아니야. 정독했어. 정독. 근데 이제 돈도 없는 거야. 아, 이제 또 이제 할게 없는 거지. 할게 없는 거야. 돈도, 책살 돈도 없고, 그럼 볼 책도 없고, 그 다음에 뭐 PC방은 그때도 이제 문 닫힌 상태고, PC방이 거의 한 2년 동안 문을 안 열었어요. 2년 동안 PC방이 문을 안 열었어. 와, 씨, 할게 없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점심 때, 한 친구들 무리가 있어. 친구들 무리가 이렇게 딱 있는데, 애들이 뭐 어디 가는 거야. 아, 막 히닥터거리면서 가. 그래가지고 내가, 야, 니들 어디 가냐? 물었죠. 중국 애들이야. 다 중국 애들이에요. 그때, 고1 때는 내가 중국 학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책살 돈이 없으니까 책을 훔치러 간다는 거야. 어? 그때 내가 다니던 학교 옆에 바로 청화대학이었어요. 칭화다쉐. 칭화다쉐 안에 있는 서점들이, 어떤 서점들은 그때는 관리가 약간 좀 허술했어. 그래가지고 애들이 책을 훔치러 가겠대. 그래, 너도 같이 갈래? 하니까. 아, 나도. 아, 가자. 가자. 근데 이렇게 갔지. 갔는데, 물론 밥도 먹고, 점심시간이었으니까. 점심시간에 밥도 먹고, 이제 그 서점이 있어요. 허름한 서점인데, 딱 갔지. 갔는데, 애들이 이제 흩어지더라고. 가서 이제 각자 볼책 훔쳐 나오는 거야. 애들은 뭐 무협소설, 만화책 이런 거 훔치는 거지. 그래서 나도 그냥 얼떨떨에 따라갔어, 그냥. 갔는데, 내가 보고 싶은 책이 한 군데 딱, 그 무협지야. 새로 나온 무협지야. 야, 저걸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저거 재밌겠다. 하고 저걸 가져가려 하는데, 거기는 종업원이 계속 서 있는 거야. 저기는. 거기만. 다른 애들은 여기저기 흩어져가지고, 제일 빠른 애들은 그냥 들어가자마자 한 2분 만에 나왔어, 훔쳐가지고. 그때 한 4명인가 5명 갔거든? 어떤 애는 그냥 바로 그냥 나오고, 어떤 애들은 저 안에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가져 나오고, 가져 나오고. 나는 막한 20분이 지났는데 나는 못 하고 있는 거야. 애들이 밖에서 그냥 이렇게 기다리면서 계속 이제 나한테 신호를 주는 거지. 아, 빨리 좀 가자고. 이제 점심시간 다 됐다고. 빨리 가자고.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저쪽 그냥, 아, 시간이 없으니까. 아, 저 책은 포기를 했어. 포기를 하고 그냥 나갈라 하니까 이건 또 쪽팔리는 거야. 애들 다한 권씩 이렇게 세배 가지고 나왔는데. 아, 나 진짜 그냥 나가기는 쪽팔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난 저쪽 뒤로 갔어, 그냥. 뒤로 가서 아무거나. 그냥 뭐 표지 예쁜 거한개 가져 나가자 하고 저 뒤로 가가지고 아무거나 그냥 딱 집어가지고 딱 해가지고 나왔어. 책이 뭔지 보지도 못했어. 딱 나와가지고 이제 교실에 갔지. 교실에 가가지고 이제 각자가 다 자기가 가져온 책을 이제 까는 거야. 얘는 뭐 만화책 가져오고 얘는 막 소설책 막두권 가져온 애들도 있어. 아, 그런 새끼들은 진짜 씨, 걔네들은 지금 아뭐뭐뭐뭐뭐 뭐, 뭐, 뭐 하고 사는지. 아무튼 막 이렇게 다 책을 다 까는데 내 책도 다 이렇게 깠어. 내 책을 딱 꺼냈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책 제목이 정확히 영어로 Think Like a Winner. Think like a winner. 중국어로는 샹 잉자나양 스카오. 한국어로는 승리자처럼 생각해라. 라는 책이에요. 애들이 내 책을 보더니, 와, 이 새끼 진짜, 뭐 시간 그렇게 오래 지냈는데 그 책, 이 책을 가져오냐고. 도라이 아니냐고. 막 졸라 막 뭐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알았다고. 니들 니꺼 봐라고. 이거 내가 볼게. 어? 이래가지고 이제 수업이 딱 시작됐지. 시작 딱 애들 막 소설 보고 막 그러는데, 아, 난팔거 없으니까. 그래, 이 책이라도 한번 볼까? 딱 보는데, 살면서 그런 책을 처음 봤습니다. 일단 자기 계발서 자체를 처음 봤고요. 그 다음에, 자기 계발서였습니다. 자기 계발서고, 인생 지침서인데, 미국 책이잖아. 미국 책이에요, 미국 책. 미국 사람들이 그런 책을 쓸때 굉장히 직설적으로 쓰고 굉장히 심리 따지면서 쓰잖아요. 근데 나는 한국에서 살았고, 난 중국에서도 한국 교육을 받았고, 이게 아니 동양 쪽 교육이랑 미국 쪽 교육은 확실히 틀려.
그때 그 책을 보면서 거기는 어떤 방법이 나와 있냐. 당신한테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법을 대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데 정말 디테일하게 시간관리법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마인드 컨트롤법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일할 때 우선순위 정하는 거 자기 인생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목표를 찾는 방법 자기 분석법 이런 게 다 나와 있는데 내가 거기 완전 빠져버린 거야. 내가 거기 완전 빠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아무도 나한테 이런 걸 가르쳐준 적이 없어. 선생님도 나한테 인생을 어떻게 살아라고 가르쳐준 적이 없어. 항상 두루뭉술하게 살라 그랬어. 그러니까 항상 그 말이 두루뭉술했어. 실제적으로 이렇게 딱딱 짚어가면서 나한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 그 책을 보면서 진짜 내 인생이 싹 바뀌었어요. 진짜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내 인생이 싹 바뀌었어요. 그게 고1 때야. 고1 때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성격도 바뀌는 거야. 성격도 바뀌고 내 자신을 분석하다 보니까 내 자신을 아는 거야. 이런 건 내가 잘하는 거고 이런 건 내가 잘 못하는 거니까 포기할 건 미리 포기하고 내가 잘하는 것부터 잡고 가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알게 되면서 어? 진짜 그때 인생이 완전 바뀌었어요. 에. 그 책이 내 인생에서 제일 큰 그냥 전환점이 되면서 내 사상 자체를 바꿔놨어요. 에. 저희 사고방식 내가 그때까지 살아온 그런 길들 내 사고방식들 내가 사물을 보는 시각 뭐 이런 걸 다 바뀌어놨어요. 그때부터 나는 확실하게 어떻게 살았냐면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만 했어요.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만 했어요. Think like a winner. 그 책 아직도 팔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뭔가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사람이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얻기 위해서 거기 집중을 하다 보면 성격도 바뀌어요. 성격도 바뀌어요. 더 내 자신을 이 세상에 던지게 되고 성격도 바뀌면서 더 사교적으로 변하면서 이 사람이 많이 바뀌어요. 자신감도 생기면서 특히 내가 이렇게 뭔가 내 자신을 분석하고 나는 이걸 하면 잘하겠다 하고 이걸 했는데 거기서 성과가 났을 때 그때 얻는 자신감 그 자신감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내 자아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큰 거 아니야. 작은 거는 이런 것도 돼. 예를 들어서 내 몸무게가 80kg에 75kg까지 빼보자. 근데 75kg까지 딱 빼잖아요. 자신감 이 덤으로 얻는 거 이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공을 해봤던 경험 이게 중요해요. 성공을 해본 사람과 성공을 안 해본 사람은 생각하는 방식이 틀려요. 작은 성공이라도 이 성공의 맛을 본 사람은 그 성공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걸 더 추구하게 되고 그때 갔던 길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게 돼요. 하지만 성공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히 그 성공의 맛이 궁금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작은 거에서라도 성공을 맛보세요. 작은 거라도.